안녕하세요. 나는 셀렌입니다. 지난번에 말 종류와 색깔 등등등에 대해 설명했는데, 근데 오늘은 좀더 승마 해보고 싶으면 어떤 거 필요한지 알려주고 싶어요. 보통 승마를 시작하면 거기 승마장에서 뭐 빌릴 수 있거든요. 근데 좀더 오래 하고 싶으면 개인 용품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거 필요한지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걱정 없이 그냥 살수 있게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시작할까요? 때는 사실은 이거 모든 나라에서 그냥 안 입으면 안 쓰면 금지예요. 이거는 바로 헬멧이에요.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 없이 타면 절대 안 돼요. 다음에는 아마 필요한 것이 조끼예요. 그리고 여기 가슴이랑 등을 보호하는 거예요. 자,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 아니라면 조끼 안 입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, 제 생각은 조금 반대예요. 제 생각에는 너무 잘 타도 조끼 입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또 말은 동물이니까 갑자기 뭐 행동하거나 아니면 환경도 개인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상상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고 말도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크게 다칠 수 있어요. 너무 잘 타도. 그래서 저도 매번 초기를 입는 거예요. 다음에는 좀더 내려가면 장갑이에요. 장갑은 사실은 너무 필요한 거 아니지만 근데 탈 때는 좀더 편해요. 손에 그 코피를 이렇게 가잖아요. 그래서 저도 아마 여기 보시다시피 한번 며칠 전에 장갑 없이 탔어요. 근데 이 말이 너무 세서 여기는 막다 상처가 났어요. 그것 때문에 늘 장갑을 끼고 다닌다는 거예요. 다음에는 필요한 것은 아마 승마 바지예요. 시작할 때도 뭐 청바지나 몸에 딱 맞추는 바지 입으면 저 괜찮아요. 근데 승마 바지의 특징은 그 다리 안쪽에서는 쫄리가 없어서 탈 때는 그거 왜냐면 그냥 청바지나 일반 바지를 입으면 아플 수도 있어요. 이 승마 바지는 좀더 편해요. 다음에는 승마 신발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그냥 부츠. 부츠는 그냥 한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었고, 두 번째 종류는 촛불과 잽시예요. 촛불과 잽시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고, 촛불은 그냥 신발처럼 입어요. 발목까지. 그리고 잽시는 그 위에 끼고 이렇게 달수 있어요. 혹시 말 타시는 분들께 혹시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브랜드 승마용품 브랜드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또 승마를 해보고 싶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인사도 팔로우 해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